그만큼 경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옆돌리기 대회전. 자, 무리 없이 진행하는데요. 자, 속도가 야가면은 오, 들어갑니다. 네. 자, 자, 야간 것도 나오네요. 네. 그만큼 경기가 16강, 8강, 4강 결승. 그만큼 선수들의 모든 배치의 공략법들이 다양하게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자, 대회전 좋았습니다. 움직임 네. 좋았어요. 자, 빠르게 돌리기. 두 선수 모두 1이닝에서는 작은 미스가 나왔지만은 바로 2이닝에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 자, 이번 또 16강 또한 조심스러움 보다는 두 선수의 막강한 네. 공격력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연속 득점 강윤 선수. 자, 컨트롤 해야 돼요. 자, 자, 우와!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1적구가 2적구를 밀어냈지만은 자, 내공에 이적구에 대한 그리움이 피해가질 않았어요. 어딜 도망가 그 느낌이에요. 시간차가 아슬아슬했어요. 그렇죠. 자, 외면하죠. 네. 눈빛을 옆쪽 테이블을 본 것 같아요. 지금 좀 기분 상했어요. 네. 자, 3연속 득점 부드럽게 좋았습니다. 오, 네. 그렇죠. 강인 선수가 간간히 일부 무대를 이제 와일드카드로 올라왔었었죠. 그렇죠. 일부 무대를 정규 투어를 많이 뛰어보진 않았지만은 그 느낌은 지금 알고 있는 강인수 선수예요. 비록 드림 투어에서 활약을 좀 오래 했지만은 충분히 일부 리그에서 뛸 수 있는 실력자거든요. 자, 4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공의 속도가 빠르면은 조금은 휘는 현상이 나오고 네. 기가 막힙니다. 자, 네. 뼈치기로 오자. 하이런. 돌아온 코스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만큼 두께와 내회